민족회의 통일준비정부 정통령 고 이기우 박사 영전에 경황하는 정통령 이기우 선생님께서 호련히 유명을 달리하셨다는 기보를 접하고 선생님을 통일준비정부 정통령으로 받들어 모셔온 후진들이 선생님의 영전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호인이시며 덕인이시며 탁월한 학자이신 선생님, 민주, 통일운동 선각자로서 수많은 일화와 저작과 행적을 남기시어 현재와 후세의 길이길이 귀감이신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일찍이 2차 대전 후 해방의 감격과 남북분단의 비극에 6.25 전란의 창극을 직접 겪으시고 남북한의 정치 현실과 국제 정치 상황을 평생토록 살피시고 궁리하시어 후학들에게 많은 교시를 주시고 민족의 민주통일을 위해서 나아갈 길을 선도하셨습니다. 세상만사 혼란 속에서도 선생님께서는 다와오에 치우치지 않으시고 중립도 뛰어넘어 내일 조감도로 관계 사정을 통찰하시어 고비고비마다 올바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서럽던 근현대 제반사를 두루 살피시고 선생님께서는 늘 의연히 정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워 새봄이 오고 쾌차하시면 선생님을 모시고 연구토론회를 열어 가르침을 받고자 하였더니 하늘의 부르심으로 급히 가신다니 속세에 남은 후진들은 만극하여 선생님 영전에 이렇게 모여 두 손을 모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수많은 자상한 말씀과 저작과 행적을 남기셨으니 후진들은 그 모든 것을 되새겨서 선생님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이루려고 하신 통일준비정부의 여러 사업을 해나갈 것입니다. 속세의 길은 유한하나 하늘과 땅과 생명의 길은 영원한 것이니 오늘 우리가 선생님께서 가시는 길에 이렇게 모여서 있지만 선생님을 아주 다 보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의 말씀과 저작과 행적은 이 세상 곳곳에 사람 사람의 가슴 속에 영원히 고이 고이 간직될 것입니다. 선생님 그러하오니 그러하오니 후진들이 다 그리 할 것이오니 영면하소서. 가시는 길, 가시다 머무시는 길 계시는 곳 처처에 길이 길이 빛나소서. 이상년 민족회의 통일준비정부 후임 정통령